오늘이 벌써 6월도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동안 이거 찍으면서 만들었던 음식들 중에서 조금 맛있었던 거 새로 한번 해먹어 보기도 하고 냉동실에 넣어놨던 것도 너무 오래되면 맛없기 때문에 오늘 꺼냈어요. 쭉 한 가지씩 보여주고 우리들이 이제 나중에 펼쳐놓고 먹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. 요거는 그 단풍콩잎 장아찌 삭힌 콩잎 사다가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하는데 그거 이따가 돼지고기 수육을 여기다 싸서 먹으면 아주 맛있죠. 단풍콩잎 다음에 또 볼 거는 요거 곶감으로 만드는 장아찌. 그래도 이게 반찬도 되고 술안주도 되고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탁 쏘면서 아주 매력 있는 그런 저 곶감 장아찌예요.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만들었어요.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연잎밥 종류인데 우리가 요거 연잎밥 그리고 서양의 연잎밥이라고 말하는 포도잎말이 속에 마치 동그랑땡처럼 뭐 고기랑 양파랑 채소 다져서 넣고 그리고 요거를 먹을 찌개는 이제 차지키 소스라고 그래갖고 요거 연잎밥은 뭐 알다시피 속에 은행도 있고 뭐 콩도 들었고 그리고 요런 동양의 우리나라의 연잎밥과 이거는 이제 서양의 연잎밥이라고 하는 포도말이 포도쌈 이건 이제 토마토, 고기, 쌀, 채소 여기에 이제 파슬리, 고수, 쿠민 다 들어갔어요. 그리스 식당에 보통 가면 이거 많이 먹을 수 있지. 그 다음에 이제 또 귀한 음식 중에서 전복으로 만든 전복 고추장 장아찌 저기 연어장, 새우장, 전복장 그건 요즘 뭐 많이 길에서도 팔고 뭐 마트에서도 팔고 본인들이 집에서도 또 쉽게 해먹고 다 해요. 근데 요거는 최소한도 이 영상 그때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한 달 이상 숙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손님이 오기 전에 계획이 잡히면 한 달 전에는 만들어야 돼. 오늘 만들어서 내일 모레 아니면 일주일 뒤에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야. 요거는 또 그 요대로 아주 또 특이한 그런 맛이 있지. 그래서 요것도 또 지금 이제 올해 숙성된 거 꺼냈어요. 이번에는 명절 시리즈 내 육포, 그다음에 문어 말랭이, 김부각, 그다음에 요것도 부각은 부각인데 나물 부각이지 두릅 부각, 그다음에 요거는 절육 이렇게 해서 주로 명절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그때 했던 것들 두릅 저기 부각인데 조금 먹으면 좀 찔기찔기 생겨 꼭 마치 저 여기서 보면은 무청 시래기 말려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맛은 있어 두릅 향도 나고. 그 다음에는 뭐 김부각은 모두가 다 아는데 요즘은 나는 찹쌀풀을 썼지만 더 쉽게 할 때는 라이스페이퍼 물에 담갔다가 부쳐갖고 하는 거 사람들 많이 알고 있어. 김 있으면 이렇게 해갖고 건조기에다가 한 서너 시간 말려서 부각해서 먹으면 좋지.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육포하고 문어 말랭이. 요 문어 말랭이가 의외로 또 굉장히 맛있어. 술안주도 좋고. 그래서 요거는 어린 문어라서 애기 문어라서 통으로 했고 요거는 이제 큰 거는 좀 썰어서 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요게 좀 수고가 많이 좀 들어갔던 것이 요게 전육이라고 그거 이제 저절로 간장이 스며들어서 이렇게 무늬가 생긴 것처럼 요 하나하나가 요 다리를 머릿속에서 이제 집어넣어서 꽁꽁 묶어갖고 썰었던 거 이번에는 또 이제 김치를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를 했어. 그래서 또 그 소박이, 하얀 소박이 하면서 같은 속으로 속이 좀 많이 남아서 고추 절여갖고 고추 소박이. 그 다음에 오이 소박이. 이건 똑같이 둘 다
그냥 김치 양념처럼 빨간 양념해서 소박이를 흔히 해 먹어요. 오이 소박이나 고추 소박이는 그냥 하얗게 해서 물김치처럼 국물도 좀 짤막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먹는 거. 여름 한철.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집에 조금 해물이 그때 좀 있어서 보쌈김치지, 보쌈김치. 해물을 엄청나게 많이 넣는데 이게 겨울처럼 막 오래오래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숙성하면 더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 요 문어하고 관자, 새우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갔어요. 요 해물을 제치고 나면 이제 배, 그 다음에 이제 밤, 배추 뭐 이렇게 흔히 우리가 아는 그 보쌈김치. 그 다음에는 여름철에 이제 요거는 지금 담은 중에 이제 남은 거라서 조금 빛깔은 이쁘진 않은데 어쨌든 설탕 하나도 안 넣고 밀가루 풀에 배하고 양파를 이용한 단맛으로 할머니가 만든 맛 같은 그런 천연의 그 열무김치였고 그다음에 요거는 곰탕집 스타일로 만드는 그 깍두기. 이거는 삼겹살 생삼겹으로 수육을 한 수육. 요거를 뭐하고 먹을 거냐 하면 저 전복 젓갈하고 해서 삼합처럼 오늘 그렇게 해서 또 좀 먹어보려고 해. 수육하고 전복 젓갈. 이거 전복을 1kg를 사서 지금 손질해갖고 만드는 게 요만큼 나오네. 요 전복 젓갈. 굉장히 맛있어요. 요 고기하고 싸도 뭐 굉장히 맛있고. 이런 식으로 말이 젓갈이지 바로 먹을 수 있어. 바로 묻혀서 그 대신 활전복이래야 돼.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볼 거는 이거 순하게 매우면서 달큰하면서 꽃게 본연의 맛이 있는 이북식 꽃게찜. 요거 아주 맛있어요.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손질이 다 돼 있어서 양념도 이거 매운 양념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반찬은 더덕 양념. 유장 처리 한번 해갖고 더덕 까서 하는 거 한번 우리가 영상으로 봤죠. 이렇게 해서 상반기 결산처럼 그동안 우리가 해먹었던 것, 그 다음 냉장고에 있던 것, 아니면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, 그런 걸 새로 만들고 해서 이렇게 차려갖고 먹어보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